아, 지난해 새로 등록한 신차 중에서 경유차의 비중이 휘발유 차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.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차량은 전년보다 0.7% 증가한 154만여 대로 경유차가 67만여 대, 휘발유 차가 65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 경유차는 휘발유 차보다 기름값이 덜 들고 엔진 소음과 안전성이 개선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경유차와 희발류차에 이어서 LPG차가 11.4%, 하이브리드차가 1.9%의 비중을 보였습니다.